셀 안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두 줄이나 세줄 입력할 때는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줄을 바꿀 곳에서 Alt Enter를 쳐줘야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. 데이터를 또 입력하고 Alt Enter를 친 다음 다음 줄로 넘어가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엔터를 치면 셀 하나에 세줄 입력이 됩니다. Alt Enter를 치면 좀 불편하죠.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셀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, 맞춤, 텍스트 조정에서 자동 줄 바꿈 체크하고 확인 눌러줍니다.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해 보죠. Alt Enter를 칠 필요 없이 데이터를 그냥 입력하면 자동으로 줄이 바뀝니다. 데이터를 입력하면 셀 끝부분에서 자동으로 세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. 마무리는 엔터를 치면 됩니다. Alt Enter를 치지 않고도 자동 줄 바꿈 기능을 이용해서 셀 안에서 마음대로 데이터를 줄에 관계없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. 셀 서식에서 맞춤에서 텍스트 조정에서 자동 줄 바꿈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판매 현황 보고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줄로 나눠서 셀 하나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 줄로 나눌 경우에는 Alt Enter를 치면 됩니다. 먼저 판매 입력하고 Alt Enter 칩니다. 그리고 현황 입력하고 Alt Enter 칩니다. 보고 입력하고 마무리 엔터 치면 셀 안에 단어를 세 줄로 나눠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세 줄로 나뉜 단어를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. 한 줄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죠. 빈 셀에 커서를 놓고 클린 함수를 불러옵니다. 함수 마법사에서 클린 함수를 검색해서 불러옵니다. 그럼 인수를 24 클릭합니다. 그리고 다시 화살표 눌러서 확인. 그럼 세 줄로 나뉜 단어를 원래 상태로 한 줄로 되돌려 놨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